이게 점점 약해지니까 제 스쿼트가 점점 이런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이렇게 못 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아, 장소가 바뀌었죠? 아, 장소가 바뀐 만큼 새로운 내용으로 조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1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3대 독학하기 시리즈가 거의 끝맺음이 내가고 있어요. 끝맺음이 내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3주 동안 제가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에서 각각 운동에서 뭔가 저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뭐 중상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용한 팁이니까 못해도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를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은 첫 번째 편, 스쿼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스쿼트 팁은 네 가지를 준비했고요. 제가 수년 동안 스쿼트를 해오면서 요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거 딱 네 가지만 간략하게 추려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는 발가락 이야기예요. 발가락, 요거는 사실 요새 유튜브에 좀 많이 나와서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이거를 액티브 그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액티브 그립.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 발을 잘 보면 그냥 스쿼트 할 때 사실 발가락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발가락까지.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발가락을 잘 써야 된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내가 넘어지는 상황 같은 게 왔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뭔가 발을 꽉 잡고 있을 거야, 발가락을. 이거를 액티브 그립이라고 표현할게요. 발가락을 이렇게 움켜잡듯이 움켜잡는 거를. 그래서 발가락을 항상 스쿼트 할 때도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발가락을. 그래야 우리가 이 발에서 오는 전체적인 힘을 다 끌어다 써서 스쿼트를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발가락에 힘을 안 주고 있다, 만약에 발가락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힘을 안 주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발에서부터의 힘을 위로 바벨로 못 전달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을 항상 바닥으로 꾹 누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쿼트 할 때는 발가락을 바닥에 꾹 눌러야 돼 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서 스쿼트를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발가락을 누르면 조금 더 발목의 가동성도 증가되기 때문에 발가락을 누르는 습관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스쿼트에서의 스탠스, 다리의 넓이 및 발의 각도를 찾는 방법인데, 요게 사실 초보자분들이나 중상급자분들도 항상 고민일 거예요. 나한테 최적의 스탠스가 어떤 건지.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찾는 방법을 최근에 좀 배웠거든요.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내가 바벨을 끌고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에 의해서 눌려지는 게 아니고 바벨을 끌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고관절을 스스로 내가 접어서 올리는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내 몸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끌어봅니다. 끌어보면 지금 자연스럽게 제 다리가 벌어지죠. 저는 이 각도에서 제가 최대한 편안하게끔 스쿼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발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완전 와이드하게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기면 여기, 딱 여기가 편하거든요. 그럼 이대로 일어설 거예요. 지금 이대로 일어서면 저는 이 넓이 딱 그대로 일어섰을 때 여기가 가장 편안한 스쿼트의 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스쿼트 너비를 찾은 다음에 스쿼트를 해보시면 스쿼트가 훨씬 더 편해지고 훨씬 더 강력해진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방법, 누운 다음에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왔을 때의 그 발의 넓이와 발의 각도를 찾으셔서 스쿼트를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방금도 살짝 언급했던 건데, 바벨을 스쿼트 할 때 바벨이 내 몸을 누르는 게 아니고 내가 바벨을 잡고 바벨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바벨을 끌어당겨서 내려야 훨씬 더 올라올 때 좋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는 사람들의, 초보자분들의 실수는 아닌데 이거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스트렝스를 기르던 근비대 훈련을 하든 스피드 워크, 그러니까 약간 속도감 있는 훈련은 분명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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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훈련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런데 스쿼트를 할 때 내가 정말 이 무게를 끌고 내가 받아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이 무게에 의해서 내가 짓눌려지는 건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벨을 끌고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천천히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무게를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내려가는 속도를 그때부터 증가시키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함부로 증가시키다가 내가 내려갈 수 없는 무게인데 만약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분명히 내 몸 어딘가에서 그거를 딱 받을 거죠. 근데 그게 잘못 받아지면 뭔가 근육이 파열되던 인대나 건이 파열되던 아니면 심지어는 뭐 뼈에도 무리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쿼트를 하실 때 바벨이 내 몸을 짓눌린다가 아니고 내가 바벨을 끌고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반드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스쿼트 할 때 바벨이 내 몸을 짓눌지라도 바벨을 내 몸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스쿼트의 마지막 팁은 종아리 운동을 해라입니다. 제가 사실 종아리 운동을 꽤 오랫동안 안 해온 사람이거든요. 종아리 운동 뭐 전 종아리가 막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어가지고 종아리 운동 굳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종아리 운동을 점점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스쿼트 무게는 올라가는데 스쿼트 무게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여기 지금 발목이 내 정강이를 이렇게 밀어내는 힘 자체가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이게 점점 약해지니까 제 스쿼트가 점점 이런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이렇게 못 가는 거죠. 발목에 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종아리 훈련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발목을 밀어내는 힘 같은 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발목의 가동성도 증가되고 발목의 힘도 생기면서 조금 더 스쿼트를 앞쪽으로 앉으면서 대퇴사두에 개입도를 많이 올리면서 스쿼트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아리 훈련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또 정성훈 교수님 또 책을 보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종아리는 또 중요한 근육이니까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종아리 운동은 항상 하체 훈련이나 뭐 어디 루틴에 포함시키셔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쿼트 팁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들을 4가지를 추려봤어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한번 다 시도해보시고 따라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안녕.